자, 지금 뜰채를 가지고 수서곤충이나 뭐 물고기, 그러니까 물속 안에 사는 생물들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와, 근데 방금 저기 천둥오리가 있었는데 이 천둥오리들이 다 날아가 버렸네요. 자, 해서 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수풀이 장난이 아니고 여기 잠자리도 있네요. 자, 제가 지금 장화를 신고 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뜰채로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오늘은 통발이 아니라 뜰채로 잡아볼 건데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네요. 뭐가 잡힐지도 모르겠고 한번 그냥 무작정 가고 있습니다. 오오오. 와, 물소리 좋다. 여러분, 물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물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물소리 엄청 좋죠. 저기 보면은 지금 물잠자리 친구들이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와, 물 시원하네요. 진짜 시원하다. 지금 오늘 기온이 35도, 35도인가 36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지금 매우 덥습니다, 지금. 와, 물 엄청 많네. 야. 와, 여기 잠자리들도 엄청 많고요. 뭔가 약간 잠자리 세상? 여기 물잠자리 엄청 많아요. 우와, 개구리다, 개구리. 오. 와, 장갑을 안 가져왔네, 생각해보니까. 개구리 엄청 큰거 있어. 우와, 거미줄. 오, 제가 지금 영상을 못 찍어서 그런데 지금 뜰채질하니까 되게 희한한 새우가 잡혔어요. 오, 뭐지? 있었는데? 검은 색깔. 여기 있다. 오,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자. 오, 여기. 오, 야, 새우가 되게 큰데? 자, 우선은 풀 쪽을 제가 해치니까 새우가 잡혔습니다. 새우. 새우를 우선 챙길게요. 지금 잡은 것도 없어서 챙겨야겠어요. 자, 채집물들은 수중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숨겨두고 제가 우선 시원한 물을 여기에다가 담아놔도 햇빛이 강해가지고 지금 햇빛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꺼내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새우도 죽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올챙이도 한 마리 잡혔는데 올챙이도 죽을 것 같아서 우선은 이렇게 물을 담아두고 여기다가 숨겨두고 제가 혼자 독단으로 채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잡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 지금 뜰채질을 하니깐요 새우랑 다슬기가 잡혔네요. 자, 새우랑 다슬기가 잡혔는데 우선 새우는 제가 키울 거라서 채집을 할 거예요. 어디 갔지? 오, 새우가 있었는데. 자, 너무 쪼매쪼매해가지고 도망갔나봐요. 아씨, 우선은 자, 새우라도 전 잡아러 갈 겁니다. 자, 다시 도전. 자, 여러분들, 지금 뜰채로 한거 보셨죠?
하니까 지금 피레미들이 잡혔는데 이것도 왠지 버들치 같아요. 버들치 우선 챙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챙겨 놓을게요. 두 마리인가? 이야, 와, 그래도 노력을 하니까 잡히긴 합니다. 뭔가 잡혀요. 계속 제가 피서를 갔을 때도 이런 식으로 채집하면 재밌죠, 여러분. 야, 요번에는 제법 큰 게 잡혔어요, 제법. 잠깐만, 어딨어? 여기 있다. 자, 이게 제법 크죠? 자, 야, 버들치인 것 같아, 버들치. 와, 잠깐만. 야, 떨어졌어. 자, 여러분, 그리고 좀 놀라운 게, 자,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자, 여기에 지금 새우들도 많이 잡혔는데, 놀라운 거는 지금 잠자리 그 있죠? 약충. 잠자리 약충도 잡혔거든요? 우선은 담고 보여드릴게요. 와, 잠자리 약충이 곳에 없어졌네. 아까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네, 될 때까지 합니다. 제가 꼭 소소 군통을 잡겠습니다. 제가 이거 뭐 잡아도 뭐 해를 끼치진 않고 다시 풀어줄 건데 한번 잡아볼게요. 자, 드디어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잠자리 유충들이 있어요. 와, 드디어 소소 군충 잡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있는데 이게 아직 작잖아요. 이제 1령, 2령 뭐 이 정도 사이즈인데 이 친구들이 바로 잠자리 애벌레예요. 자, 잠시만요. 우선은 새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넣어줘야겠습니다. 자, 어디 있어? 자, 새우들 살려야 되니까 새우 잡아서 이렇게 넣고요. 자, 여기도 있고. 와, 이거 새우 진짜 많네. 여기 새우 한 20마리, 한 30마리 잡아서 새우탕 끓여 먹어도 되겠어요. 지금 내가 내 땀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짜냐. 자, 우선은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들 보면, 근데 저 새우가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얘는 지금 색깔이 약간 노란 색깔 좀 연하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는 약간 초록 색깔이에요. 진해요. 실제로 보면 되게 진하고요. 지금 여기 버들치도 큰 거 잡았고, 여기 잠자리. 잠깐만. 여기 잠자리 새끼 있죠? 어딨어? 여기 잠자리 새끼도 이거 잡았습니다. 진짜 에일리언처럼 생겼네, 에일리언처럼. 자, 새끼도 잡았고, 지금 여기 올챙이도 잡았어요. 이 올챙이도 잡았고, 네, 지금 그렇게 잡고 있어요. 지금 그냥 물에 사는 애들 다 잡고 있습니다, 제가. 뜰채 하나로. 와, 지금. 엄청 더워요. 저 이제 완전 아프리카 사람처럼 이제 곧 있으면 탈 건데요. 네, 나중에 못 알아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영상 이거 찍으려고 지금 요즘에 노력 엄청 하고 있어요. 응원해 주세요, 응원. 제가 잠자리 새끼를 좀 큰 걸 다시 한번 도전하면 나올 것 같은데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수소곤충들은 시원한 물에 담가 놔야 돼요. 아니면 죽거든요. 지금 제가 머리에 캠을 쓰고 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캠을 안 가져가지고 좀 멀리서 촬영하지만 잡는 방법은 계속 똑같아요. 풀 속에다가 뜰채를 꽂고 다리로 해집습니다. 그러면 뜰채에 들어와요. 와, 또 새우랑 엄청 들어왔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잠자리 유충 또 들어왔죠. 지금 시기가 다 작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기가요
아직 작은 애들 산란하는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작은데 우선 새우가 많이 잡히니까 새우를 잡고 싶어졌어. 내가 이거 새우를 잡아서 기르겠습니다. 새우 빼고 다 방생해 줄 건데 새우는 내가 길러야겠어요. 자, 아 근데 여기는 지금 잡아보니까 물방개랑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지금 새우랑 잠자리 유충만 잡히네요. 계속해보니까 똑같아. 그래서 오늘 채집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채집 결과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물방개랑 막 개야제비 이런 수소곤충들은 다음번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난 아니다. 자, 지금 채집해서 농장으로 왔고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새우랑 잠자리 애벌레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 자, 지금 잠자리 애벌레가 지금 많이 성장을 한 상태가 아니어서 좀 아쉽고요. 우선은 여기 보면 올챙이가 한 마리가 얼떨결에 잡혔는데 무슨 올챙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올챙이랑 여기 잠자리 애벌레들 그리고 물고기들은 다 방생을 해줄 예정이에요. 지금 오늘 사실 목표가 뭐였냐면 잠자리 애벌레랑 그 다음에 장구애비, 뭐 물자라, 뭐 물방귀 이런 걸 잡고 싶었는데 이쪽에는 지금 물살이 너무 세서 없는 것 같고 작은 연못이나 그런 것을 찾아서 채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제가 다른 수소곤충을 잡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잡는지와 제가 잡는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